남자가 응급실에 도착한 것은 7월 21일 오후 3시.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건장한 체격의 31살의 남자. 그의 몸에 특별한 외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식을 찾지 못한 남자는 6일 뒤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겨울, 남자의 사망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등장했습니다. 건장했던 한 남자의 죽음, 그에게 향했던 치명적인 공격, 그의 죽음이 남긴 증거를 찾기 위해 경북으로 향했습니다. 경상북도 예천. 저희는 그날 숨진 남자 양 씨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함께 살던 아들 양 씨가 떠난 집에서 그는 1년 가까이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바로 우리 아버지 제사라. 저러들 줄 알았다면 이 일 하루도 못 걸게 했지. 아빠 내가 만날 올 수도 없고 용돈이라도 벌어 쓴다면서 1년에 일 하러 나갔었어. 그날 이제 그 태양당 설치하는 데 간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요에 그 내가 그 장소도 알아요. 예. 그가 일했던 곳은 집에서 불과 1.4km 떨어진 곳에 태양광 패널 설치 현장이었습니다. 당시 현장엔 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한 4명에서 말해. 그 당시 날씨가 더우니까 하여튼 새벽에 일을 나와서 그 오전에 마무리 짓고 이제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죠. 그래서 오전에 뭐 인사하고 할 만한 이렇게 물었을 때 그때는 뭐 전혀 좀 불편하거나 네. 이상하거나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었고요. 점심 먹을 때까지도 불편하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하지만 점심 식사가 끝난 뒤 양 씨는 갑자기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막 두두두하고 막 뛰어가니까 사람들이 뭔 일인가 하고 쳐다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후에 이제 그분이 쓰러지신 거지. 찾아왔는데 자제분이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거품 내놓고 그런 병이 있느냐 묻더라고. 아니 무엇을 하냐고 하는 건강한데 그런 한 개도 없다고. 왜요 이렇게 그렇게 전화 끊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는 그때 이제 119 이제 모르니까 119 이제 바로 전화를 한 거죠. 양 씨를 태운 구급차는 안동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그때 가셨을 때는 아드님 상태는 좀 어떠셨어요? 하면 내가 봤을 때는 안 돼요. 그래 안동병원에 가니까 그 이제 응급실에 인공호흡 다음에 이제 해놔놓고 그렇더라고. 끝내 양 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그의 죽음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평소에 아드님이 건강은 좀 어떠셨어요? 건강하지요. 어디 아프거나 뭐 그런 데는 없었어요? 없어요. 술도 안 먹지 담배도 안 피우지. 뭐라 그럴 일이 없어. 저도 그게 의문입니다. 그 정치도 좋으시고 근데 왜 이렇게 젊으신 분이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 저도. 예측할 수 없었던 죽음.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 치명상을 입혔던 조용한 살인자. 그 정체는 폭염이었습니다. 역대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됐던 2018년 여름. 기상 관측사상 최고 기온 41도를 기록할 만큼 2018년의 폭염은 지독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폭염은 굉장히 특이했어요. 기압계의 패턴이 작년에 완전히 달랐어요. 뜨거운 공기가 자리 잡고 있으면서 고기압이라 하죠. 고기압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계속 지붕만 덮은 상태에서 밑에서는 계속 난로만 뛰고 있는 거예요. 관측 이래 처음 최고 기온을 기록했던 날이 있습니다. 양 씨가 쓰러진 그날의 최고 기온은 36도. 폭염 경보가 발효된 날이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열기는 양 씨의 몸에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뇌가 변성한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달걀을 후라이팬에 위에 깨면은 걔가 다시 달걀로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뇌 그 열 손상을 입으면은 이 열 손상이 다시 뒤로 돌아가지 않는 거죠. 뇌가 익어서요. 폭염은 작년 한 해 48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지진, 홍수, 태풍보다도 더 잔인한 재난이었습니다. 양 씨 이외에 폭염에 희생된 47명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취재팀은 전국 시군구 중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문경으로 향했습니다. 저희 친정은 브루베리밭 그쪽에서 풀 꺾고 계셨거든 아침에. 그러니까 쓰러지시고
벌써 의식을 잃으셨던 거죠? 네. 근데 엄청 더웠을 때요. 그대 바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있거든요. 일을 혼자 하셨나 봐. 그러니까 뭐 같이 일하시는 분도 몰랐지, 전혀 몰랐지. 그래서 돌아가시고 한 2시간 정도? 아마 2시간 정도 후에 발견된 거예요. 양성이 떠드니까 인별한 거지. 젊은 사람이 나 죽진 않아요. 전부 다 뭐 죽을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하면 돼. 근데 여기... 온열질환 사망자 주변의 이야기만으론 재난의 뚜렷한 형태를 파악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 여름,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사투를 벌였던 이들은 폭염 재난의 모습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아침부터 그런 밤새 의식을 잃었던 환자로 시작을 해요. 중앙구역이 저희가 딱 네 구역이에요. 근데 네 구역에 전부 다 열사병만 쭉 누워있는 거예요. 사실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이 거의 한 두 배 정도가량 늘었고요. 호흡활동일지 상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10배 가까이 이상, 보수적으로 잡아도 5배 이상은 증가하지 않았나. 도저히 이게 다 차서 이제 더 이상은 안 오겠지 해도 또 이렇게 밖에 이렇게 들어차니까 이게 정말 바깥이 그냥 불가마하고 그냥 지옥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 좀 기가 찬 하루가 있었어요. 뜨거운 열기 속에 감춰졌던 폭염 재난의 진실. 저희는 이들의 기억을 따라 대한민국의 폭염을 구검해 보기로 했습니다.